이제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도착해가고 그래도 걱정할까봐 방송을 켰습니다. 이제 요거 좀 집어넣고 여기 이제 아파트예요. 아이고 두 개. 두두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피곤하겠네요. 네, 아우, 이게 너무 시간이 좀 많이 흘려가고 조금 피곤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방송을 안 하려니까 너무 오늘 방송을 안 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방송을 했죠. 지금 일단 하고. 아이고, 회도 오빠 안녕하십니까. 고맙구만. 또 커피도 또 갖고 왔습니다. 커피도 갖고 왔습니다. 그 진보다리 중에 또 걱정이네. 도착했어요. 네네,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 인터넷 와이파이는 잘 되죠. 아, 와이파이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 LTE인데 커피도 먹으려고 갖고 왔고 여기다 놔두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예요. 레지던스 호텔 아니고 이제 레지던스인데 뭐 대부분 최소 이틀에서 장기 숙박 하면 할수록 또 디스카운트가 되는. 근데 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안 더워요. 생각보다 좀 쌀쌀 저녁 되니까 그냥 보통 딱 좋아.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나 컵도 없을까 봐요. 이거 비행기에서 그 일회용 컵 준 거 닦아갖고 갖고 왔어. 이빨 닦을 때 쓰려고. 아, 버퍼가 생겨요? 버퍼 생겨요. 안녕하십니까. 버퍼 생겨요, 여러분? 아니, 아까 전에도 지금 두 번 키는데 잘 안 켜지더라고. 버퍼 생겨? 안녕, 지렁이 오빠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아이고, 네터님 안녕하십니까. 그만.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제가 한번 구경을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저의 레지던스 돌았다. 아, 버퍼가 돌았다고요? 버퍼 돌았다는 얘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오, 좋아. 수영복 그것도 하나 넣을까? 이거 쓰니 사랑해요. 다 이걸로 드네. 아, 돌았다. 백두가 돌았다.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8평 정도 되려나? 버퍼 있어요? 버퍼 있어요, 여러분? 아, 버퍼 돌아? 잠시만. 버퍼가 있으면 지금 화질이 고화질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방송 설정이 고화질이라. 저기 버퍼 많이 돌면 제가 여기가 와이파이를 써야 되나? 강요야 뒤쪽에 반지하고 아직 짐도 안 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화질로 한번 해볼게. 이거 안되겠다. 고화질 여기가 지금 29층이라 갖고 안되는 것 같아. 잠시만. 29층이라 갖고 지금 아까 고화질에서 지금 저화질로 바꿨어. 만약에 이게 지금 중간 화질이 안되면 29층이야. 꼭대기층입니다. 그 위에 한 30층까지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리라라. 불 좀 켜야겠다, 여기. 이거 불을 어떻게 켜나? 아, 이쪽에서 켜는 것 같다. 에어컨 있지. 가면서 여기, 이건가? 아, 이게 아닌데. 여기 불이, 중간에 불이 없네. 잠시만. 여기는 불이 있는데. 여기 불이 있는데, 이거 불을 어떻게 켜나? 방법을 모르겠네. 불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 여기 있다. 침대. 제가 그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야경이 뷰가 그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짜리랑 이제 여기 화장실. 화장실 깨끗하게 잘돼 있지? 아, 컴이 좀 느려가고 방송 켰어요. 야경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이쁘다. 이게 낮에 봐야 돼. 지금 밤 야경도 괜찮은데 29층인데 뷰가 어마어마하게 괜찮아. 따라라라. 우와. 여기가 지금 현재 파타야. 파타야입니다. 와,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기 보이는 여기서부터 쭉 바닷가예요. 그래서 요 앞에 여기도 지금 바닷가예요. 바닷가라서 그냥 여기서 바닷가 뷰도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단점이 좀 있어. 단점은 시내가 아니야. 시내가 아니야. 와, 큰일 났다. 시내가 아니에요. 아,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뭐 어쩌겠어, 응? 다 필요할 때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내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다. 응. 아, 좋은 데갈땐지 혼자 가고 어려우고 힘든 데는 나 데리고 다니고 그러네.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몇 시간지?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것도 좀 저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모습의 삶이 다 그렇지 뭐. 모습의 삶이. 낚시? 낚시는 가능한데, 오빠. 저기, 그, 후원을 좀, 저기, 그, 펀딩을 좀 주시면 가겠습니다. 낚시가 가는데 택시비가 좀 들고, 입장료랑, 그다음 낚싯대를 또 빌려야 돼. 2시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9시. 9시입니다. 자, 그, 와이파이 인터넷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휴대폰 하나는 미리 켜놨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갖고 또뭐 이렇게 시켜 먹으려니까 배가 고파갖고 아침에 빵 그거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갖고 비행기 6시간 타니까 배가 고파갖고 뭘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비싸더라고요. 라면이 120바트?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5천원? 5,000원 정도? 아이씨, 라면 하나에 5,000원 먹으려니까 그것도 컵라면이, 컵라면 제일 작은 거 5,000원인 거야. 참자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빵을 하나 주더라고. 파리바게뜨 빵. 또빵 먹었지. 물, 그 콜라 하나 먹고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 내렸어. 터미널에 내려가고 미리 예약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예약하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고속터미널. 그래서 예약을 안 하고 그냥 한 시간 반 기다리자 그래갖고 이제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터키에 터키 남자가 또 이제 또 친해져갖고 그 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했었지. 내가 그놈을 잡아야 돼. 내가 그 터키에 그놈을 잡아야 돼. 아, 터키한테 내가 잠깐만 저기 뭐좀 산다고 해갖고 저 50밭을 빌렸는데 같이 앞에 앉았거든.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 주겠대. 그래 50밭을 빌렸는데 이렇게 앞에 앉았어. 근데 잠깐 안본 사이에 벌써 내렸더라고. 한그 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아니야. 그 백두 오빠 이거 위에 적혀 있으니까 백두 오빠가 따로 안 적어도 돼요. 너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그래갖고 50바 했는데, 뭐,
뭐 뭐지 인스타그램 알게 됐으니까 인스타에서 찾아야지. 너 50번 내 나라야. 야, 이 그놈 자식. 아니 얼마 안 하니까 상관없어. 그래도 그리고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정말 또 웃긴 거는 제가 그 공항에 있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지나갈 때 이미션 그럴 때도 그렇고 영어로 물어보고 한국 사람도 영어로 물어보고 내가 좀 다른 나라 사람 같이 생겼나 봐. 그리고 뭐 인도 애가 또내 옆에 앉았는데 인도 애도 나한테 길을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오빠 저 바라기 오빠는 어디 있어? 아, 내일부터 야근이야? 그 바라기 오빠는 어디 있어? 같이 있어? 아, 여기 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놓고 내가 지금 늦지 않았네. 여기다가 넣어야지. 이게 전화번호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여기다가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유심. 남은 거꼭 이거 들고 가서 한국에서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먹어요. 아하, 그리고 네이트는 혹시나 몰라갖고 많이 갖고 왔는데 모르겠어. 될지. 지금 어떡하지? 야시장을 할까? 한번 안녕하십니까? 고마워. 9시 반. 9시 반 야시장에 가만히 있어. 야시장을 한번 찍어볼게요. 야시장이 얼마나 걸리나? 아, 먼저 여기 와이파이를 와이파이를 한번 해보자. 이 와이파이가 더 빠를 수도 있어. 와이파이가 5G 짜리 얘가 있네. 그리고 고생들이 많다. 가까이 지금 아니 먼저 얼마큼 걸리는지 한번 가봅시다. 야간에는 없어. 아 아니 낚시는요 폰팅으로 받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낚시하는 데가 조금 멀어요. 멀고 남의 낚싯대를 빌려야 되고 경비가 조금 있어요. 펀딩 받아서 낚시 하루를 빼야 되니까 펀딩 낚시가 된다. 민물이에요, 민물. 바다 낚시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그 코스가 방송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민물 쪽은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민물 매기, 매기 같은 거. 아, 구해줘 오빠가 낚시 간다고? 아니, 구해줘 오빠 저기 바라기 오빠. 내 잠깐 안본 사이에 나보고 낚시 가라는 줄 알고. 실내 낚시도 있어. 실내 낚시도 있어. 아, 여기는 이제 5G 뜨네. 가만 있어봐. 아, 나 미치겠다. 여기도 그거 안 켜고 왔다. 그거. 맞아. 나한번 잡은 적 있어, 방콕에서. 그거 잡잖아? 파랑새. 새우 잡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잡는데, 그때는 태국 애들이랑 같이 가갖고,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고. 들어올 때 보니까 번화가가 아니고,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조금 봐야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가만 있어봐. 자, 지금 잠시만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여행하지, 여행 방송. 오늘부터, 오늘, 아까 내일부터 제대로 여행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거. 악티비인데, 태국어로 나오네, 이 나쁜 놈들. 잠깐만, 한국어로 적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복잡하네. 잠시만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먼저, 약간, 와, 근데, 해변가를 나가야지만 길이 있나?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밤이라 갖고 잘 모르겠네. 마을 이름이 굳이. 아. 마케. 가까운 데로 가볼까? 10시까지라 갖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딴 데는 지금 현재 야시장이 10시까지예요. 지금 현재 9시 40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신념은 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아프도 보고 유튜브 때문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카카오톡 씨는 비싸. 카카오 택시는 비싸고 여기에서 잘 쓰는 뭐 볼트나 그립 쓰는 게 좋아. 네, 괴조 오빠 바라기 오빠한테 이야기해. 고개도 많이 잡고 나 잘 도착했다고 이야기해줘. 알았지? 아 지금 잠깐 근데 편의점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음식이 여기 냉장고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고 먹는 건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러고 지금 솔직히 배가 고프기는 해. 잠깐 나가보자. 나가서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잠깐 요 앞에 한번 뭔가 있을까? 뭔가 있을지 몰라. 여기 앞에는 슈퍼마켓 편의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 편의점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시장은 내일 맨 끝에 가능성 태우 타고 갈 거거든요. 지프 트럭. 아, 하다가 말았는데, 보고 싶을 때마다 10회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10회권, 아, 아니야. 10회에 서비스 2개. 12개 드리겠습니다. 빠밤. 보고 싶은 거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넘버로 이야기할까요? 넘버로 굳이다, 92. 글 쓰는 것보다 92, 88, 77. 12개 키핑해 드리겠습니다. 저거 언니 감사합니다. 요거는 또 해야 돼. 뭐 할지 채팅. 소금 언니가 원하는 거는 채팅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그 숫자 공지 보이시죠? 공지에 숫자를 하면 언니 언제든지 저는, 리액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리액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컵 같은 것도 솔직히 한번 다 닦고 해야 되지 않나? 누구 건지 모르니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닦아야지. 여기서 4일 정도 있어요, 4일. 그래서 좀 편하게 있어. 진짜요? 꼬란하고 PB선에서요? 근데 PB선은 방송이 안 되잖아. 거기 가오리가 있어요? 대박인데요? 근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걸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요?
PP선 방송 잘 돼요? 저번에 BJ 루땡님 PP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 안 돼갖고 자기 혼자 그 수영복 입고 그냥 사진만 올렸던데 지금 현재 여기는 29층이에요. 29층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방송이 지금 화질을 조금 낮췄어. 아, 손 댈 때마다 버퍼가 생긴다고요? 알겠습니다. 손 안 댈게요. 비타민C 요거 하나 하면 한 4일 먹으면 되니까 배고플 때 요거 먹고 편의점. 아,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카메라 이렇게 내가 아까 전에 하기 전에 유튜브 한다고 유튜브 거 한번 좀 뺀다고 카메라 찍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문 들어주고 그러더라.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신경 썼던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카메라 들고 있다고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거가 이제 일부분이 너무 일부분의 문제가 있었던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가 뭐 신림동에 뭐 약간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신림동 있는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태국 경찰을 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건 모르겠네. 뭐라고 하지? 아니 112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112 111이라고 112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땅노어 태국 경찰을 사와디캅이라고 한다고? 뭔 소리야? 태국 경찰을 사와디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르겠네. 아, 이게 죄송해요, 백도 오빠. 이게 너무 위에 있더니 뭐 어지러워갖고 지금 멀미가 나갖고 하면서 돈은 갖고 가고 여권 갖고 가고 이거 빼고 집은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안녕 시장장님. 집은 어떻게 찾았나? 집은 잘 찾아서 왔습니다. 택시 타고 와갖고 이분이 그 보물찾기처럼 어디를 열어라 열면 금고가 있다 금고의 비밀번호 가르쳐준다 그래, 금고에서 비밀번호를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 찾아서 왔습니다. 잘했죠. 아, 웃겨. 예, 여기 있어. 나가볼까? 바람 쐬러. 라이트를 켜야겠다. 저녁이라 갖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겠다. 위에 이제 배터리들. 왜 입고 사는 거야? 안 주. 기본 옵션 안 주. 뭐 요즘 아, 이 오빠야 지금 요즘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공짜가 어딨어. 물도 안 주더라. 생수도 저기 2,400원에 사 먹어야 돼. 생수도. 자, 가봅시다. 지금 밖에는 좀 쌀쌀하지만 괜찮아. 어디 갔지? 이거 놔두고 가봅시다. 돈이랑 여권이랑 그래? 저가항공 11만원 받아도 감귤 주스 주는구나. 아니 물도 안 주더라니까. 아 근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자리가 좀 편해갖고 생각보다 괜찮았어.
푹신해서. 아, 그리고 난 헤어 방송 때 처음. 그럼 언제적이야? 엄청 오래됐다. 진짜로.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터리를 갖고 갈까? 가만있어 봐. 문을 어떻게 닫고 그냥 잠그면 되나? 내 열. 나 카드 어디 놔뒀어? 카드? 아, 이런. 카드. 잠깐만, 집 카드 어디 놔뒀어? 저가? 한국은 6만원이잖아.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다니까. 제주도 뭐, 한 10만원에 갈 거, 해외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집을 해. 그래서 저 해외로도 많이 도는 사람들이 많아. 비행기 값만 조금 어떻게 충당이 되면은 비행기 값 요즘 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 오면 음식 값이 싸잖아. 그리고 숙소가 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해외로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나가보자. 여기 와이파이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되는데 가서 할게요. 일로 되나? 안 되는데? 아, 움직이지 말라고요? 아니, 내 게 아예 안 떠서 지금. 수고해서 계속 버퍼 뜨잖아. 알겠습니다. 성공! 소고모님! 네. 저는, 이제, 잠자는 나라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씻고, 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1시 반이네. 근데 단점은 지금 내려가고 배가 고파가고 이상하게 태국은 뭘 먹어도 아니 그 아까 로티가 벌써 소화가 됐어. 로티가 29층 올라오는 순간 벌써 소화가 돼서 아 근데 지금 내려가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이게 파인애플 갖고 온 거 지금 방송 어때요? 잘 안 되죠? 버퍼 입 안 쳐. 지금 여기 안테나 안 떴는데? 안테나 안 떴는데? 문 닫는 거 잘하고 문 닫는 거 버퍼 갔다 왔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시간이 또 너무 늦고 저는 11시 반인데 오늘 쉬고 바로 지금 공지를 올릴게요. 내일 몇 시인지 생각해보고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반 네토반 감사합니다. 또 매니저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우리 소금언니 고마워요. 화이팅! 또 고마워. 이렇게 또 미션 주려고 또 생각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마워. 29층 미션 성공! 버퍼 없다고요? 29층 다시 올라오자고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어? 장난치세요? 장난치십니까? 나 오늘 인천공항 몇 번을 돌았는지 몰라요 오늘. 한 3만 보는 오늘 몇만 보 뛰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몇만 보 뛰었는지 볼까요? 안 나오네? 잘 살게 잘 자요. 소고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그거 리액션 내일 그거 있는 거 언니 쓸 때 야금야금 쓰시면 돼요. 네.
고마워, 화이팅. 내가 열흘 돼도 진짜 누나가 이뻐지면 그때 만나도록 할게. 감사합니다. 나 이제 빡치면 이제 욕 잘하는 거 알지? 내 내일 욕 연습해 갖고 할 거니까 잘 주무세요. 뱅키로 오빠, 밴더 오빠, 한방님, 120개님,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씻고 준비하고, 자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아, 올라오니까 진짜 바로 누우면 잘것 같다, 지금. 갈게요. 안녕.